비는 5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나랏빛도 생산력을 뛰어넘어 50년 뒤엔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 GDP의 1.8배를 넘게 됩니다. 인구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일할 사람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우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지만 기업 반발에 세대 갈등까지 시행은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출산율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껏 출산 장려금 등의 단순 지원책은 0명대 출산율이 보여주듯 지난 15년간 200조 원 넘게 쓰고도 실패했습니다. 현재의 고용이나 주거, 교육 여건에서 젊은 세대의 결혼이나 출산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